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곳 쌍용 자동차 분향소 현장 대한문 앞입니다. 이곳을 현장 지휘하시는 경찰 지휘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휘관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사를 드리는 현장 화단 쪽에 경찰 여러분들의 숫자를 줄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미사가 막 진행되려고 하는 이 시간까지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휘관님의 최소한의 양심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곧 미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약속대로 경찰들의 숫자를 대폭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찰들의 숫자를 대폭 줄여주시고 화단 쪽의 경찰들을 철수시켜 주십시오. 철수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저희들에게 경고방송 하였듯이 보도를 막고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다고 저희들에게 부차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사용해서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미사를 이렇게 서글프고 비참하게 미사를 봉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을 지키시는 경찰 여러분들의 마음도 착잡하실 겁니다. 이곳 대한민국이 어떻게 종교 행사 자체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까?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서글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경찰들의 숫자를 대폭 줄여주시고 화단 쪽의 경찰들을 철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앞쪽에 더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앞쪽으로 더 오십시오. 아침에 9시 좀 넘어서 침탈이 당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맞고 오늘 13명이 연행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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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저희 그러고 보니까 작년 5월 14일 날 저희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지난 4월 4일 날은 이곳에 억울하게 간 24명의 넋을 기리기에서 차려놓은 분향소를 중구청과 경찰 병력이 쓰레기 마냥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미사가 시작됐고 4월 8일 미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로 63일째 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분향소마저 폭격 비늘에 쌓여있던 그 분향소마저 쓰레기 마냥 다 치워갔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플라스틱 미사를 하기 위해서 쓰던 플라스틱 의자, 음향기기 모두 다 쓰레기 마냥 트럭에 실려서 나갔습니다. 사람의 넋을 쓰레기 마냥 쓸어버리는 지금의 이 자리가 어처구니 없게도 2013년 6월 10일 26년 전 6월 10일 항쟁이 있었던 꼭 26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종교의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누구에게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거나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믿음에 대한 것, 종교에 대한 것을 보장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쌍용여동차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재능교육, 그리고 이 시간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 다친 이들, 두드려 맞는 이들, 그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서 미사물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동자들과 있던 곰백도하시로의 서영석 신부님께서 연행돼 갔습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욕설은 욕설대로 먹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로 지금 서울 서구서에 있습니다. 정직자들을 쓰레기 마냥 잡아가는 나라입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모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사람의 넋을 기리던 자리였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인간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비사 후에 신부님들과 함께 서부서로 강의 방문하러 갈 것입니다. 미사 중에 제발 오늘 아침에 연행되어 갔던 분들이 나온다면 저희도 조용히 물러서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 자리도 지킬 것이고 경찰서에 항의 방문하여 그분들이 나올 때까지 연좌농성할 것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빨리 불법으로 연행한 노동자들, 시민들, 성직자 즉각 석방하십시오. 분노는 또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들의 방식이 주먹이고 이들이 쓰는 도구가 몽둥이라면 우리는 눈물을 흘린 자 옆에 있고 또한 몽둥이가 아닌 이들과 함께하는 약한 모습으로 함께 있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저희는 의롭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우리 노동자들, 가장 힘없는 우리 노동자들 더 이상 두드려 맞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방식으로 오늘 미사 봉헌하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님들, 한달음에 달려주신 시민 여러분, 교우 여러분, 신부님들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도와 오늘 미사 63번째 대한문 매일 미사 사람의 희망이 되어라, 희망이 사람화 되어라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우리가 약해 갈 때이면
이름으로 오늘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축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또 여전히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린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민주주의의 재단에 피를 뿌릴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하고 숭고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시대는 어둡지만 우리가 함께하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선의의 분들과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60항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곳 대한민국 분향소 침탈당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하면서 오늘 이 미사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여러분, 저희가 미사드리는 이 모습 똑똑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산 목숨들 더 이상 죽이지 못하도록 시름시름 죽어가는 생명들 어서 살려내도록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땅을 정화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앞으로 통곡하는 일일랑 없게 하소서. 탄식하는 일도 원망하고 미워하며 저주하는 일도 더 이상 없게 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하느님의 자식들이오니 서로 돌보며 아끼게 하소서. 욕심으로 망치는 일 없게 하시고 교만으로 망하는 일도 없게 하소서. 그 옛날 이사야의 꿈처럼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는 일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어서 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서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디모테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디어 나아갈 때에 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성은 이물면 힘들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도 즐거운 맹세 몸 지은 단대로 빛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부를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부교구 화정동 본당에 있는 김승현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예, 지난 1월 30일 서품받은 새 신부입니다. 따끈따끈하죠. 예. 예, 신학교에서 제가 사회교례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사제가 돼서 또 이렇게 대하는 미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의정부교구 차례 때마다 계속해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참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참석인데, 성지종 신부님께로부터 강론 권유받았는데, 제가 그때는 6월 10일이라는 걸 제가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오늘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63년 26주년 또, 수명하는 계신 기라성 같은 선배 신부님들 앞에서 강연하게 돼서 참 감원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기 때문에 의정부교구의 막내 아들인데요. 네. 의정부교구 막내 아들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네. 오늘도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정부교구 사제집반 사제 모임이 있는 날인데 성지종 신부님께서 아예 사제 모임을 대한문에서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몇 안 되지만 저희 다섯 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의정부교구의 새 사제를 다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국에서 우리 의정부교구 같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코밍아웃을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육군으로 논탐을 갔는데 저는 육군으로 갔는데 전경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네, 전경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분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비폭력이기 때문에 또 많이 안 오셔도 되는 또 위에서 시키시는 것 같은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네, 우리 더운 대회 고생하셔서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어째서 우리 교회가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오늘 복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 안에서 당신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당문을 닫아버리고 신자들끼리만 그 안에서 행복해라, 그 안에서만 즐겨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의 아픔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또 세상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기준점을 자신이나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두고 어떻게 하면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저울질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최고의 기준이 되면 사람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온 정신이 빠져있으면 아무리 내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도 이를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윤리와 인권마저도 이익이란 이름 앞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슬픈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논리를 이겨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초점하는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세상의 악행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자들을 양산해내는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악이 만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힘은 정말 부자일 것 없어만 보입니다. 땅용차 사태 희생자들과 또 이 땅의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이 투쟁 역시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지 또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미약하게만 보이는 힘이지만 우리는 서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아픔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써 살아냅시다. 불의와 아픔이 만연한 이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채워나갑시다. 어두운 현실을 저주하기 전에 먼저 촛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아파하는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또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기다릴 것이다. 아멘. 신자 드리기도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붙이고 싶은데요. 김중현 신부님 정말 잘 들으셨죠? 네. 강연 초반에 그 새신부들과 동기 모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해 나라고 강압적으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하면 어떨까? 기꺼이 이제 여기서 제가 우리 교구 성수 담당이에요. 그래서 새신부님들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6년 동안. 그래서 더 뿌듯합니다. 아주 멋있죠. 그죠? 성수 걱정하는 보람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공교롭게도 또 정경 출신이라 그러니까 여기 경찰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랑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배가 그러고 있어요. 부평지한 기도 마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의의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께 새하늘 새 땅을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미우치지 않는 자들의 흉포와 폭력으로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땅용 자동차 해고자들과 희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로우신 주님, 오늘 빼앗아간 비닐 한 장은 저들이 받은 양심의 빚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조사는 하지도 않고 또다시 무자비한 침탈로 김정우 지부장을 비롯한 16명의 형제들을 잡아가두는 정부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법을 운운하는 저들의 눈에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늘의 뜻인지 가늠할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여기 대한문은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상전이며 낮은 곳에서 함께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장소이고 억울하게 죽어간 24명의 희생자들의 고통을 함께 놔주지 못함을 뉘우치며 이웃의 참담함을 외면했던 저희의 죄를 참회한 고해소였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말하고
차별과 폭력을 일삼는 저들의 모습이 용인될 수 없음을 만천하가 알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는 해고 노동자들과 억울함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참 정의를 실천하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저희의 힘을 주소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수영, 여민희, 그 노동자가 성당 통탑에 오는 후 계절이 세 번째 바뀌고 있는 때 투쟁 2001을 하루 앞두고 있는 재능지구 천막 농성장도 오늘 오전 강제 침탈당하고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꼬박 6년을 쌓아고 있는 폴트폴트의 노동자들과 회사를 불경영한 이들의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거리로 내몰린 대우자동차 판매 노동자들도 이 시간 함께 기억합니다. 하느님, 거대한 자원과 권력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치닫히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도와주소서. 그들이 더 이상 무관심으로 외롭지 않게 해주소서.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연대하는 마음을 뜨겁게 태워주시고 그들의 정당한 의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펼치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당신 자비의 손길로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의 이름을 들어주소서. 하느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러 모인 여기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마다 애덕의 삶을 줄기차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우리가 세상을 덮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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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음에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음에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지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며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모든 추교와 모든 선지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되었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궁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화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의 제안에 주님을 모시게 약한 찬사와 한 말씀을 하소서 죄가 굳나이다.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보아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눈은 힘들 바람
급히 쳐내진 이사는 아니고요. 내일 가던 이사지만 멀리서 또 달려오신 신부님들 많이 계시고 가장 먼저 달려오신 우리 수녀님들. 일단 수녀님들께서 저희들의 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에서 가톨릭에서 수도자는 하늘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녀님들 오시니까 이 눈물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느낌, 또 뻥 뚫린 가슴, 오늘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던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을 메워주는 그런 수녀님들, 수도자분들이십니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아까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6월 항쟁, 6월 10일 항쟁 26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과 오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광경과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하루입니다. 증인으로서 그 역사의 한 장면의 주인공으로서 되셨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려는 함태용 신부님 잠깐 모시고 26년 전에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부님 나오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부님께 제가 꼼짝 못해요. 저도 말씀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한 일부터 또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시청 8층에 다목적실이 있어요. 마이크가 사랑에 관한 겁니다. 시청 8층에서 공식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10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또 행정안전부, 지금 또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꿨어요. 안주공사의 뜻에 따라서 안시를 앞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안전행정이라고 하는데 기념식을 했는데 뭐 처음에 이제 무념하고 대통령의 그 기념사를 장관이 대독하고 또 민주운동 기념사업 이사장이 국민에게 드리는 길을 발표하고 이제 어린이들 합창하고 그게 끝났어요. 한 35분? 40분? 제 옆에 계시던 한승원 변호사님이 저보고 이런 기념식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흉해화되고 박식에 따지다 보니까 6월 정치는 오간 데가 없어요. 제가 한승원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주창에서 2007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는데 더 장엄하게 기억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뜻을 모았는데 그건 공식 기념 행사고 12시는 또 성동회에 가서 또 우리 시민들이 주관하는 또 다른 그 기념 행사를 갔습니다. 이제 또 6월 10일, 87년 6월 10일에 시민들 교들이 성동회 성당에 들어가셨다가 체포되어 가셨어요. 그래서 성동회가 6월 항쟁의 시원지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당 내에서 저희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 스님, 청하 스님이 그 역사적 관점에서 또 말씀하시고 이해양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여성 대표, 시민사회단체도 권력 대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인사를 했는데
성동윤 서울교구장이 나오셨어요. 김동상 주교님인데 그분은 우리 서울신학교에서 신학공부하셨어요. 성공회 신학생 때 서울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사제가 되고 성공회 교구장이 되셨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 이 교구장과 사제 주교 구별을 못해 옛날에 신부니까 여기 성공회 본당 김윤상 신부님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인사할 때 너무 시혜에 바르는데 성공회 서울 교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와서 인사 또 말씀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회 행사를 마쳤는데 제가 오전 행사 때 지금 민주당이 큰일을 해야 되는데 큰일을 못하고 있어요.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이 쌍용자동차 문제 선거 때 국정조사 하겠다고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국정조사를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 또 지금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가 부정선거 개입 판결 정황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한 그 황교안인가요? 법무장관. 그 해임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해임 결의안도 내야 되고 오늘이 6월 10일인데 60만 명 넘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고 또 뉴스타파가 또 공개한 바 같이 전세 피난처라고 버진 아일랜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페퍼 컴퍼니 가짜 유령 회사를 만들고 돈을 외국으로 빼돌렸잖아요. 그거 국정조사감입니다.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 130명의 국회의원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바로 60방정 정신이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고 또 오후 1시 반에 와서 이제 그 성찰,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 학술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 잠시 참석했다가 또 요새 노동자들 문제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 좀 만나고 그리고 저녁 이렇게 미사에 왔는데 우리 또 장신님이 저희 보고 유월항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네, 1987년 유월항쟁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 핵심적인 사건 몇 가지만 되새기면 제일 처음에 86년 그 여름에 권인숙 양 서울 미대생이죠. 부천 경찰서에서 성범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거를 여학생이 부끄러운데 그거를 변호사한테 다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다 변호사님이 듣고 나서 아 그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인숙 양이 그러면 변호사님 고발해 주세요.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부천 성범은 사건에 문비동 그 경찰 또 구속시키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이가 막 못하게 막 누른 거예요. 검찰도 누르고 좀 이렇게 흐지부지된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87년 1월 14일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학교 박정철 군이 물고문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경찰 발표가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중앙대의 오연상 의사 또 중앙일보의 기자 이런 분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발표하게 된 겁니다. 또 박정철 군은 부산 출신의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교 스님들이 또 49제를 하면서 3월 3일 큰 일이 있었고 이런 와중에서 또 이부용 전 그 국회의원이 이제 영등포 교도소에 갇혀 계셨었는데 감옥에 갇혀왔던 경찰들이 세 명이 막 울면서 자기들이 범인 아니고 우리 말 또 있다 위에서 또 눌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기자니까 그걸 다 취해서 교도관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4월달에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국회의원 그 당시 아마 시민당일 거예요. 김영삼 전 국회의원
여저 총리인데 국회에서 발표하기로 그분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참 좋잖아요. 면직 특권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럴까 하고 기대했는데 그분들이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저희들한테 다시 그 문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하고 논의 끝에 5월 18일 영동성당에서 박종철 전 고문치사 사건 조작되었다. 그 위에 상비 여러 경찰이 또 있다. 이런 건 이제 저희들이 공개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경찰 간부들이 대거 구속이 되게 되었어요. 그 전에 4월 13일에 전두환 그 당시에 대통령이 고원 조치, 헌법 바꿀 수 없다. 그런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부터 신부님들이 항거 단식을 시작을 합니다. 광주에서부터 전주, 대전, 서울, 수원, 춘천, 대구까지 전국 사제들이 단식하면서 고원 철폐, 또 민주정부 수립,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게 됐죠. 5월부터는 대학교 교수들이, 고려대학교에서부터 교수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또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6월 10일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민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날인데 전당대회 때 노태우 후보가 뽑혔어요. 그 힐튼 호텔에서 이제 축하연을 하는데 경찰들이 경호 때문에 그쪽에 다 모였잖아요. 6월 10일이 참 좋은 날일 거다. 민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고 전당대회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운동본부에서 그날을 기대일로 잡고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또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펼치게 됐는데 이분들이 경찰에 이제 쫓기면서 영동성당에 첫날은 한 만 명, 2만 명 그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뭐 움직일 틈이 없었어요. 저희들도 놀래고 그 당시 교부장 김수환 수경제도 막 놀랐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명동성당에서 자리를 잡고 항거했습니다. 그때 수인들께서 매일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교구 사제들, 서울교구의 사제들이 시대 속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언제 공권력이 들어와서 군인과 경찰이 들어와서 또 그분들을 체포해 갈지 모르니까 다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김수환 추기영이 그 명동을 찾아왔던 안기부 차장 이상현 차장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밤 12시경입니다. 이튿날 밤 12시였는데 광주의 비극을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명동성당에 경찰이나 군이나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공권력이 투입되면 안 됩니다. 당신을 보낸 통치권자에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만일 공권력이 명동성당에 투입이 되면 내가 맨 앞에 눕겠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 다음에 우리 사제들이 그 뒤에 있다. 그 사제들을 밟고 지나가라. 그 뒤에는 수도자들이 있다. 수도자들을 또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신자들이 있고 그 뒤에 시민 학생들이 있다. 절대로 명동성당에 들어올 수 없다. 가서 당신을 보낸 그 통치권자에 가서 얘기하라. 이러신 거예요. 제가 부산 추기경님 가까이 이렇게 뵙지만 국가 책임자한테 안기부 차장 이상현이에요. 그분한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은 전무후무예요. 그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간직하면서 제가 당시 이제 명동 교구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일을 했고, 또 사무처장과 명동성당 주임하셨던 김병도 신부님이 책임지시면서 일을 하셨고, 저는 그 김 신부님을 도우면서 정부 당국자와 또 회담하면서 우리 명동성당에 들어오셨던 분들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면에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바로 어제 6월 9일에 이한영 얼굴이 연세대에서 경찰 7살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6월 9일입니다. 그리고 7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의식이 더 아주 아픈 중에 있었는데
그런 그 상황에서 2월 항쟁은 박종철 군의 고문 죽음과 이한열 군의 죽음, 이 두 청년 학생의 죽음이 바로 수행자의 피가 되어서 우리 시민 학생 모든 분들을 움직인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명동에서 5박 6일간에 시위가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면서 정의평화위원회가 또 그 기조회를 이었고 또 그 뒤에 이제 평화의 날을 선포했고 이 6월 18일은 부산에서 메디놀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부산 교구 시민들과 수도자들이 함께 하면서 또 시위를 했습니다. 그 수도자들이 이제 나온 게 정말 평화의 사도로서의 의미가 있었고 6월 26일에 또 전국적으로 항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물론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과 노태우 후보가 둘이 묵비를 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지 노태우 그분이 국민들의 연망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명목으로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6.29 선언이 나왔었는데 6.29 선언은 사실은 국민들을 속인 그러한 정치적인 수수였다. 이렇게 또 뒤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 시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해 7월에 또 이한열 군 장례 식을 치를 때 이 서울 광장이 그냥 다 미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실제로는 한 뭐 50-60만 명인데 그 시위대가 신촌에서부터 중앙일보를 거쳐오니까 중앙일보가 겁이 나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30만 명, 50만 명 그랬더니 그냥 100만 명 이렇게 쓰더래요. 또 맞으면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또 시민들도 흥분해서 100만 명이라니까 좋아가지고 중앙일보를 가서 편지 사무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또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 중앙일보 조선일보를 놔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런 거짓 신문들을 싹 정리했어야지 되는 건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역사학자 안병욱 교수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얘기해서 제가 외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시민들이 홀리면 안 된다. 60만 명 정도는 초심을 늘 간직해야 되는데 흘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하면서 이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기억투쟁. 우리 기억이라는 게 신학도 주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 투쟁을 하나 덧붙이셨어요. 우리 미사가 기억입니다. 기억에 투쟁이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성소득의 용어로 표현하면 초심이죠. 초심. 세대 때 또는 민주화와 또 내가 일본을 위해서 처음에 투쟁했을 때 초심. 그 초심을 늘 간직해야 된다. 그 성경은 끝까지 항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6월 항쟁 기념식도 좀 쓸쓸했어요. 다들 마음이 무거우니까. 마음이 무거운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두 한결같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 미사도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들. 또 미사처럼 성찰하지 않습니까? 성찰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마음이 6월 항쟁의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박종철, 이한열 또 많은 선열들의 피 흘림을 늘 되새기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는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와 계신데 백골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치면은 이뼈가 앞뼈가 부서져요. 그냥 우리 뼈가. 그런 경찰들이 오고 수녀님들도 왔다 가시면 술은 막 비꼈어요. 그렇게 당했던 데가 87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은퇴해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오는데 지금 우리 미사는 조금 낭만이에요. 낭만. 그냥 붙들려 가서 매 맞고 죽고 다행히 오늘 시민이 붙들려 가셨대요. 그날 속으로 아 참 잘됐다. 한 분 너무 분들 다 붙들려 가야 돼. 그냥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야지 신자도 들게 될 것 같아요. 그게 6월 항쟁 정신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항진군님이십니다. 네. 오늘 붙들려 가는 겁니까? 네, 한신부님 건강하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부님이 낭만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글쎄요, 저희는 너무 낭만스럽진 않죠. 속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 그 일정을 말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로 조금 있다가 영종치료 특송을 안 했습니다. 저희 오늘의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인물 위한 행진곡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신부님, 산지영 신부님, 부대 신부님 나오셔서 영성 추후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준비한 성명서와 발언이 이어질 텐데요. 계속해서 미사는 이어지겠습니다. 영성 추후 기도, 그 다음 성명서 발표 이후에 신부님들께서 일부는 지금 확인된 바로는 서영석 신부님과 노동자들, 시민들, 오늘 아침에 연행대 가신 분들이 은평서로 오셨다고 합니다. 은평이 서부서입니까? 예. 예. 참 낭만입니다, 예. 그리고 항의 방문하러 가실 겁니다. 가셔서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 교회 여러분, 시재님들, 시재님들 밥하러 가셔야 되고 가셔야 되고요. 신부님들 그대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제의 착용한 상태에서 영성제후 기도와 정영서 낭독 발언 이후에 마무리해야 될 때 이쪽 자리에 앞과 옆, 유령법, 신자들과 시민분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곳곳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저희 인물이 하는 긴곡 함께 봉헌 노래 큰 소리로 부르면서 오늘 미사 영성치유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와 무더기 연행에 붙여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1. 무심한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지만 아무 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14일 이곳 대한문 앞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정리해고로 인해 삶을 달리한 24분의 넋을 기리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만에 저항하지 않는 것도 야만이라 외쳤던 그날 그 자리의 외침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 쓰레기 마냥 사라져간 24분의 넋을 모시던 이 자리에서 이름 없는 통곡들을 모아 미사를 봉헌한 지 오늘로 64일째입니다. 밤이슬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는 노동자들의 서러운 매일이 벌써 66일째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던 자리를 흙더미로 덮었지만 아무것도 덮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의로운 시민들이 들풀처럼 솟아났고 이루 없는 통곡들이 간절한 기도로 피어났습니다. 거짓의 꽃바귀에 진실의 사람들이 의연히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6년 전 오늘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던 60항쟁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백성을 유린했던 초롱성 같은 권력은 들풀처럼 무서히 피어난 사람들의 함성 앞에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오늘 아침 벌어졌던 강제 철거와 폭력적 무더기 연행은 오히려 60항쟁의 고귀한 정신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그날의 들꽃들이 이곳 대한문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서 선명히 피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닙니다. 한 몸을 뉘이기 위한 폭격 핀일과 낮장 돗자리에 이리도 소스라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우악스럽게 철장에 가두기는 했지만 우리들의 선명한 염원과 질긴 희망은 가두지 못합니다. 약속은 목숨입니다. 아니, 실제로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대선 전 이미 국민 앞에 공이 약속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원직 복직에 대한 답이 이리도 참담할 수는 없습니다. 허망한 약속 앞에 우리는 진실의 말로 약속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자리, 그것이 하느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태로운 목숨들의 아우성이 하느님의 통곡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 10일 60항쟁 26번째 날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저희들의 희망 또 저희들의 다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대표님, 대표인 나순구신님 잠깐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의미에 대해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습니다. 네가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면 속절없는 목숨들을 또다시 잃어야 되는 우리의 벗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러선다면 우리가 그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어떠한 커다란 시련이 될지라도 고맙고 고마운 마음으로 가다앉고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 네, 경찰서 가시는 분들 이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 나머지 시민들께서는 방법 후에 바로 묵주기도가 이어지는데요. 묵주기도 때 시민들 옷 갈아입지 마시고요. 시민들과 함께 앞에 뒤에 같이 함께 앉으셔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기도하고 저희 바로 묵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사 집회해 주신 분들과 반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간 성당